안녕하세요. 전파각사입니다. 2020년 엄청난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고생할 줄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와 54일로 최장 장마 기간을 기록한 폭우까지 최악의 한 해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에는 엄청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경험하게 한 코로나19처럼 역사 속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20차례 기록을 2회에 걸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기원전 3000년경 중국의 대역병. 중국 북동부 파밍만가라는 지역에 있는 5000년 전의 통나무 집터에서 100여 명의 어린아이와 성인의 뼈가 어지럽게 쌓여있는 것이 2011년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외에도 미아고우라는 곳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매장된 유골무더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일대를 조사한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당시 이 지역에 역병이 퍼져 씨슬 제대로 매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기원전 430년경의 아테네 역병. 고대 그리스의 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치러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430년경에 아테네에서는 5년 동안 전염병이 퍼져 약 10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역사가이며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이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안에서도 출혈이 있고 악취가 심한 숨을 쉬었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병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과학자들은 장티푸스나 에볼레였을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3. 안토니우스 역병. 파르티아와의 전쟁에 종군했던 로마 병사들은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불행히도 그들은 천연두로 짐작되는 전염병과 함께 돌아와 이 병을 로마 제국 전역에 퍼뜨리게 됩니다. 15년 동안 지속된 이 역병은 로마인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로마 황제 베루스 역시 이 병에 걸려 169년에 사망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우스 황제 역시 이 병으로 180년에 사망합니다. 4. 키프리아누스의 역병. 3세기 로마 제국에 다시 역병이 덮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자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어 식량이 부족해지고 병사들까지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하루에 5,000명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집단 매장제 시신들이 석회로 두텁게 덮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석회가 역병을 차단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사용했던 석회 불가마와 집단 화장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아프리카 북부의 도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훗날 키프리아누스는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그가 기록으로 남긴 전염병 사건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합니다. 5.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인 541년, 542년 사이에 역병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때 세계 인구의 10%가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역병이 대유행했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행한 질병은 쥐벼룩이 매개하는 페스트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6. 흑사병.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지나고 약 800년이 지난 무렵 아시아에서 시작된 페스트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전파되어 유럽 인구의 절반이 또 희생되었습니다. 페스트균은 쥐의 몸에 기생하는 쥐벼룩이 옮기는 병으로 유럽에 페스트가 유행할 당시에는 장례를 치르거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페스트는 유럽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할 일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와 보수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 노동을 해줄 일꾼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효과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작업할 수 있는 온갖 기계와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역사의 큰 변화로 유럽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7. 코콜리칠리 역병.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자 스페인은 남미와 북미 대륙에 광대한 식민지를 만듭니다. 스페인 군대가 대륙을 점령한 후 지금의 멕시코 중앙부에 있던 아즈텍 사람들 사이에 역병이 퍼지게 됩니다. 당시 아즈텍인들은 장기간의 가뭄 때문에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이런 와중에 장티푸스가 전염된 것입니다.
이때 역병으로 1,500만 명이 죽고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코콜리칠리는 아즈텍인들이 당시의 유행병에 붙인 그들의 언어입니다. 8. 아메리카 대륙의 대역병 천연두. 천연두에 걸리면 입안이 심하게 헐고 피부에 수포가 수없이 생기는 병으로 생존하더라도 전신에 곤보 자국이 남고 발병자의 3분의 1이 시력까지 잃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사망률 20에서 60%인 천연두는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이전에는 남미에 천연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정복과 함께 천연두가 퍼지고 면역력이 전혀 없던 그들은 천연두에 걸리기만 하면 80에서 9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메리카 원주민 90%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796년 영국의 의사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발명함으로써 환자 발생이 줄어갔지만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20세기 동안에만 세계에서 3에서 5억 명이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7년 이후로는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WHO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박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 런던의 대역병. 14세기에 시작된 유럽의 흑사병은 18세기 중반까지 수시로 곳곳에서 유행했습니다. 1665년 4월부터 영국의 흑사병이 다시 퍼지고 1년 동안 런던에서만 총 인구의 15%인 10만 명이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66년 9월 6일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나흘 동안에 도시의 상당 부분이 불타버리는 대재앙으로 인해 주택 13,200여 채, 교회 87채가 불타고 약 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10. 마르세유 대역병. 마르세유는 프랑스의 남쪽 지중해변의 아름다운 항구 대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대재앙은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화물을 싣고 온 프랑스의 상선 그랜드세 앙투안호가 마르세유 항에 정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페스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중위생위원회는 외지에서 온 배들은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상선은 입항하고 결국 엄청난 재앙이 도시를 휩쓸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빠르게 전파된 페스트는 이후 3년 동안 마르세유와 인근 지역 주민의 3분의 1에 가까운 10만여 명을 희생시켰으며 이때도 페스트로 죽은 사람들은 집단으로 매장해야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부터 시작된 무섭고 끔찍했던 역사적 대역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전염병과 역사적 사건들, 즉 1770년 이후의 역사적인 대역병 사건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